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아유, 세상에. 예. 제가 직접 농사도 짓지만 이렇게 직접 수입도 합니다. 얼마나 이쁜가요? 그런데 요 아이는 4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뿌리 막 내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요 안쪽에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 보라공주는 그냥 선점하세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 못 갑니다. 도대체 가격이 얼마길래? 자, 6만 원 팔아야 되는 아이 얼마에 팔아요? 어머, 세상에, 50% 할인합니다. 50%. 자자자, 요렇게 색감이 조금, 왜냐면 제가 뿌리 내릴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물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 한쪽이 다 물이 빠졌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요 지금 연두 노랑으로 보이는 부분도 다 보라로 갑니다. 자, 그래서 6만 원 정도에 판매돼야 되는 보라 공주를 50% 할인해서 3만 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특별히 분채 갈수 있겠어요. 작은 분에 제가 심어놨어요. 요 정도 큰 분이 아니고 조금 작은 분에 심어서 분채 배송해 드릴게요. 자, 보라공주 어떤가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래. 아, 이거 야 플라스틱 굴분 말고 나는 여기다 심어줘. 여기다 심어줘. 자, 여기다 심으면 유기분 1번입니다. 이꽃 색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꽃 디자인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제가 최대한 보라공주와 잘 어울리는 꽃 화분에 심어드리는데, 화분은 18,000원, 얘는 3만 원, 그러면 48,000원이잖아요. 아유, 그러면 택배비 되셔요, 4,000원. 그러면 52,000원이면 요렇게 배송 뿅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자, 이제 뿌리 내리는 모습이 요렇게 안쪽에 생장점에서 확연히 보여집니다. 자, 요 가격일 때 구매하세요. 왜? 에오니움은 뿌리 내리고 1년만 묵혀보면 6만 원이 맞습니다. 묵지 않으니까 사실 할인이라 하는 게 잘못된 거지. 그냥 원래 3만 원이고. 자, 팔지 않고 1년만 묵힐 순 없지만 묵혀서는 더 이쁘고 가격대는 올라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헤븐스케이트. 저도 이 핑크라인을 무진장 많은 아이들을 접해 보지만 요 헤븐스케이트는 제가 노지에서 우리 집 마당에 조금 내려놨더니 이제 드디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꽃송이처럼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헤븐스케이트 얘도 6만 원인데 3만 원. 얘는 뿌리 다 내렸고 적심군생이에요. 군생. 자, 그리고 이렇게 묵은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뽕 나옵니까? 자구뽕 나옵니까? 어유 세상에. 자, 요쯤에서 제가 이렇게 하엽을 하나 띄면서 말해드려요. 너무 깔끔하셔서 하엽을 물이 반절밖에 안 남았는데 떼잖아요. 그러시면 애기 얼굴이 작아져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떼서는 말고 손으로 건졌을 때툭 떨어지는 하엽 정도만 떼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요런 아이.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요렇게 배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 떼잖아요. 그러면, 자, 물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잖아요. 자, 한 번만 정리해드립니다. 헤븐스케이트 감상하면서. 자, 요 아이가 헤븐스케이트고, 일반적으로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우리가 늘 소개했던 핑크 마녀보다는 색깔이 조금 진합니다. 그러나, 얘도 묵어보면 또 점점 엷어질까, 진해질까, 그거는 제가 굳혀보지 않았다는 뜻을 말해요. 자, 헤븐스케이트는 6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50% 할인, 보라공주도 6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할인인데 사실은 뿌리 내리면 6만 원이에요. 예, 아시죠? 자, 3만 원일 때 구매하시고, 자, 이쯤 해서 에오니움은 한 달에 한번 물을 준다. 한 달에 한 번만 줘요. 이게 이제 다 목질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대. 목대가 되는데, 가장 위험한 게 물을 고플 때마다 만져봐서 말랑말랑 할때 준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면 이런 목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울퉁불퉁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12달, 1년에 한번 물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은 입장이 이렇게 얇아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깨끗한 세수 말고 고양이 세수를 합니다. 고양이 세수를 합니다. 고양이 세수는 뭐냐고요? 대충.
대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엽은 이렇게 내가 손으로 조금 보기 싫다는 이유로 하엽을 자꾸 집어뜯지 않는다. 자꾸 집어뜯으면 이렇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한 층에 또 하엽이 또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얼굴 로제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나는 조금 이렇게 뿌리도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하고 조금 단가 이렇게 착한 아이를 구매하지만 1년만 지나서 제 얘기를 1번, 2번, 3번을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똑같이 구매해도 얼굴 빵빵, 얼굴 대빵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쇼츠 짧은 영상에서 요 아이들을 무수히 많은 분이 문의 주셨고 구매도 해가셨고 수량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 3년 묵을라니 지금부터 3년을 어떻게 묵어요?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니 아프니까 주먹으로 칩니다. 허벅지를. 자, 이렇게 해서 3년 기다리니 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뻐졌어요.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영상으로는 이제 막 들어온 아이와 그죠. 지금 이 아이는 3년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4월 달에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비교할게요. 아이고, 그 봐, 틀리네. 얘는 이제 우리가 뿌리 내리느라고 물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주다 보니 색감이 좀 선명해졌고, 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물 주고 일주일에 한 번 고양이 세수를 하다 보니 색깔이 엷어졌지만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요 아이는, 자, 큰 아이는 30만원짜리예요. 20% 할인해서 24만원 드립니다.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요 아이는 독보적으로 예뻐서 독보적으로 너 한 번만 단독 출연해봐라. 세상에. 자, 로제 숫자 세시는 거예요.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0두 정도 되나. 요렇게 새꾸. 색깔. 아이고, 세상에. 너 이렇게 이뻐서 어떡할 거야. 내 마음을 훔쳐가는 퀸 엘리자베스. 자, 제가 요 아이 몇 개만 내드려 봅니다. 왜? 아이고, 다 24만 원이야, 조금. 자, 요 아이는 아직 말 그대로 뿌리는 내렸어요. 뿌리는 내렸습니다. 자, 15만 원짜리 12만 원으로 20% 할인하는데 12만 원은 제가 많이 못 드려요. 딱 몇 개만 드릴 거예요. 많이 못 드려요. 자, 층수 보세요. 자, 얼굴 숫자 셌어요? 요렇게 다섯 개잖아요? 그리고 또 요 안에서 나오니 안 나오니, 10도? 12도?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여기도. 한 두 개? 그러니까 몇 개? 수량? 아유, 소량.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굳히면 그냥 30만 원. 자, 왜냐면 제가 30만 원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에오니움은 정말 1년 가고 또 1년 가고 또 1년 가면, 아이고, 세상에. 말할 수 없이 이뻐집니다. 자, 퀸 엘리자베스는 중품이라고 꼭 말씀하셔요. 중품이라고 말씀하시고, 자, 저희는 흙을 털어서 갑니다. 자, 중품,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자, 맞죠? 중품은 12만원. 어우, 세상에. 예, 맞아요. 자, 퀸 엘리자베스, 요 아이는 3년 된 아이. 괜찮았어요, 가격? 어머, 그래요? 아유, 자. 이렇게 해서 퀸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아이는 화이트 드레스라고 제가 그 짧은 영상에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량이 없어요. 저한테 그냥 내가 두 개만 샘플처럼 남겨둔 아이인데 화이트 드레스는 아니다 너. 혹시 구매코자 하시면 10만원입니다 왜? 얘는 1년 조금 넘은 아이. 뿌리 다 내렸고 이제 이렇게 얼굴이 제법 만들어지고 색감이 제법 나오는 아이. 제가 그 보라공주라고 지은 아이가 혹시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도 중국에서 밭대기에서 아이들을 선별하다 보니 묵은 아이를, 맞아요, 샘플을 농장이라고, 저도 농장을 하고 있지만 농장이라고 샘플이 다 있고 묵은 아이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한번 우리 집에 오세요. 놀러 오시고 구경하시고 힐링하러 오세요. 에오니움이 얼마나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예, 맞아요.
가끔 이제 어느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방문하세요. 농장에 방문하셔서 전화로 띠거니 물어보고 뭐 또 하냐 마냐 뭐 꼭 방문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싶지 않은 아이예요. 색감 보소, 색감 보소 구경하세요. 배반의 장미인데 요 배반의 장미의 이름을 일화로 말해 드릴게요. 자, 배반의 장미는 제가 딱 수입을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제가 작년 봄에 에케베리아를 배반의 장미는 제가 진 것 아닙니다. 그 서산의 사장님께서 배반의 장미라고 에케베리아를 지었는데 없어서 못 팔았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장미가 기억, 배반의 장미가 기억이 나서 요 아이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딱 우리 농장에 왔는데 그래 너 요놈 딱 배반의 장미다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나왔던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묵은 아이를 받았지요, 받았지요. 자, 요렇게 요렇게 묵혀 보셔요. 약간 어머 세상에 너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죠? 이게 아까 애기는 적갈색? 아주 그냥 진한 흑갈색? 얘는 조금 밝은 레드, 밝은 레드. 자, 자, 배반의 장미는 요 아이 득템하셔요. 저희는 이제 아유 저 말해드려요. 제가 4시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검정색을 싫어해요, 제가. 물론 간혹 검정 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검정색 옷을 입힐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세상에, 분홍색, 보라색 막 사다가 제가 입혀놨어요. 플라스틱 군이에요. 자, 배반의 장미 요 사이즈는 6만원이고 요 25cm 사이즈는 8만원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맞아요. 층수도 비슷하고. 그런데 요 아이는 맞아요, 제가 한번 어디까지 로제시 커지냐. 자, 6만원짜리는 몇 개 없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4월달에 수입할 때는 그 부리가 불안하다. 그래서 소량으로, 수량이 많지 않다는 뜻을 말해요. 소량으로 수입해서 만약에 이 배반의 장미를 갖고 보유하고 1년, 2년, 3년만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너 그거 있어? 없는데? 아유,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배반의 장미도 소량 있습니다. 요 아이는 8만원짜리예요. 포트가 틀리고 포스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여왕벌. 허금이. 허금이요? 제가 허금이 색상 한번 보셔요. 요게 허금이에, 그런데, 혹시 그 에오니움 해 보시면 지금이 물이 조금 빠진 상태죠? 그래요, 그래요. 지금부터 물이 빠져, 잠을 자고 성장을 멈추고, 그리고 두세 달만 지나 보시면 세상에 내가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자, 허금이는 요런 이렇게 금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6만원. 그리고 금이 조금 덜. 이건 올금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쁜가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이거 달라고 캡처 하셔요. 캡처.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요렇게. 요 아이도 사실은 아직은 목대가 목질이 덜 됐어요. 왜? 4월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금이는 이렇게 큰 사이즈는 6만원이죠. 큰 사이즈는 제가 그러잖아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자, 허금이는 만약에 이런 거죠. 묵은 아이 어디서 보셨으면 얼른 구매하시고, 묵은 아이 아니어도 보셨으면 구매해요. 왜냐하면 1년, 2년, 3년만 가보면 정말로 예쁜 아이가 허금인데 늘 약간 까칠해요. 그래서 수입할 때마다 많은 양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허금이.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 아이는 황금빛 태양인데 요렇게 이뻐요. 어제도 우리 농장에 오셔서 어머 세상에 화면보다 이쁘다. 맞아요, 화면보다 이뻐. 황금빛 태양 3만원짜리가 24,000원으로 할인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뻐라. 뭐뭐뭐뭐 어쩐다냐. 세상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죠?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소화금이라고 판매하는데 그 아이하고는 약간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야하고 야하고 뭐가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애기 아빠가 쌍둥이인데 형하고 틀리단께.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지막으로 붉은 끝동 철화입니다. 철화인데 어머 얘는 다 쌩얼이구만. 뭐 철화야. 이렇게 철화를 드려요. 철화. 자, 여기 붉은 끝동도 아유 물이 많이 빠졌네요. 약간 브라운 붉은. 밤색 붉은. 붉은색 계열의 밤색. 자, 붉은 끝동이고, 이렇게 철화로 드리고, 제가, 맞아요. 봄에, 종자로 제가 다 잘라놨는데, 이제 이 얼굴이 다 로제시 갈라지고 있어요. 붉은 끝동 얼마요? 3만원짜리요? 그려. 아이고, 세상에. 여기 얼굴 나오지 않아요? 자, 붉은 끝동 철화는 3만원입니다. 자, 쑥쑥이 흑영상 갑니다. 네, 제가 늘 말합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흙 쑥쑥이, 에오니움 예쁘게 만드는 흙 쑥쑥이. 저만 그랬어요? 아이고, 한국농업방송 NBS에서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농장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최고의 정성 들여서 최고로 잘 만드는 아이, 아 바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정성으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쑥쑥이. 예, 영상 보실게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우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 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찬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